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가 몰라, 내가. 심심할 틈도 없죠.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 소리. 이 집에서는 흔하디 흔한 진 풍경입니다. 반려견과 놀아주는데 도 같은 부부와 365일 노는데 진심인 웰시코기 대가족. 여덟 마리 웰시코기예요. 뭘 해도 여덟 개야. 끝이 없어. 여덟 마리라서 행복도 여덟 배라죠. 얘네하고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시간도 즐거운 거니까. 잘 키워야겠다는 책임감도 8배. 하지만 후회한 적 없답니다. 아이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조금 빨리 시작된 인생 2막. 웰시코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지금이 워낙 행복하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노는 걸 왜 내일로 미루나요? 팔코기에서 신나게 놀아봅시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동물극장 반짝입니다. 똑같이 생긴 웰시코기가 8마리. 네. 그 웰시코기라는 종이 굉장히 네.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종인데 거기에 8마리까지 키운다. 좀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다들 놀기에 고수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닌가?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 다른 놀이라고 합니다. 웰시코기네로 팔코기네로 가보시죠. 짙푸른 여름이 내려앉은 경기도 양평. 고즈넉한 시골 마을 끝자락에 왔습니다. 아 신나. 정적을 깬 주인공은 8마리 웰시코기들. 문을 열어주기 무섭게 길고구로 뛰어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아주 요란한데요. 잡아 잡아. 부대 빨리 가자. 장난감 보트를 조종하는 이분이 웰시코기들의 아빠 전승우 씨. 웰시코기가 쇼딸인데 수영을 꽤 잘하네요. 귀엽다. 저 보트는 이 몸이 잡겠듯. 안 돼.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 강아지는 약이 오르는데 승우 씨는 즐겁습니다. 네, 멀리. 저쪽 멀리. 그 모습을 즐기는 아내도 있죠. 강아지 대 인간의 대결. 흥미진진한데요. 물 밖으로 나온 이 녀석은 레고.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더니 퇴로를 차단합니다. 오, 머리 좋다. 아, 레고! 레고! 나한테 걸렸다. 그런데 보트를 쟁취한 녀석은 칸.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리더가 잡잖아요, 칸이. 뭐, 모리견의 본능.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이번엔 아내 지미 씨가 패들보드를 끌고 나타납니다. 바다 빠지자는 얘기네. 이번 놀이는 부부가 함께 참여합니다. 아빠 타지 마요, 어춥다니까요. 아이고. 강아지들보다 부부가 더 놀이에 심취했습니다. 밤을연애 우리 아가들처럼 밤을연애. 이렇게 귀여운 악어 본 적 있어? 네, 저리 가. 애들이 와. 좀비 코기들이 배를 뒤집으려고 공격한다. 힘을 합쳐 보드를 미는 웰시코기들. 그 결과는 좀비코기의 승리. 생각 없어요. 그냥 좋아요. 저희가 신나면 애들이 더 신나거든요. 저희도 신나게 놀아야 애들이 더 재밌게 놀아요.
맞습니다. 이 반려견들도 주인의 기분 상태를 다 읽거든요. 마찬가지로 녀석들의 마음을 읽은 부부가 기꺼이 패들보드를 양보합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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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서 간식 하나씩 먹자. 이리와. 나 이리와. 물놀이 후에 먹는 간식은 당연히 꿀맛. 내가 이 맛에 계곡에 온다니까. 아이고 얘는 좀 덜 놀았나 보네요. 아유 하지만 아쉬울 때가 딱 좋은 법. 가자. 가자. 여덟 마리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이고 물에 흠뻑 젖었으니까 집에 가는 것도 일이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 하나 건너 요 2층 집이 팔코기와 승우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야 계곡에서 집까지 1분 컷이네요. 무지하게 가깝네. 업. 업.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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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옳지. 오자마자 하는 건 털 말리기. 올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제 발로 건조대에 올라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어, 잘해. 여기 딸들이 이렇게 잘해. 여기 딸들이. 태희 엄마. 엄마고 딸. 얘는 제 딸. 짧고 소중한 앞다리 털부터 머리털까지 꼼꼼하게 말려줍니다. 트라이 했어요. 전 소중하니까요. 자리가 비기 무섭게 다음 고객 올라옵니다. 옳지, 옳지. 보통 개들은 못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리는 걸 좋아해요. 그들이 슬슬 올라오잖아. 요새는 날이 더워서 그냥 말려도 되지 않나요? 이대로 말리면은 피부병 생기잖아요. 노력해지고 곰팡이 쓰고 곰팡이. 또 소원가게 말려줘야지 물놀이 했으면. 다 알아서 척척인 가운데 코코 어? 안 올라가는 한 녀석 코코. 지 코코 나에게 왜 이런 거 시키니? 코코 어? 점프력이 안 좋아서 일로 와 코코 아빠가 올려줄게. 일로 자 코코가 절대 안 하는 건 점프. 코코는 점프를 안 해요. 지 코코. 근데 얘는 좀 표정이 좀 없네. 기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코는 평소에도 표정이 늘 이렇대요. 그래요? 승우 씨 말에 의하면 지금 기분 매우 좋은 상태래요. 아우 개운해. 이 집 드라이 잘하네. 가보자. 한 마리에 10분씩만 말려도 곱하기 8 하니까 80분. 맞아요. 승우 씨는 힘들어도 그 덕에 뽀송뽀송 예뻐진 웰시코기들 이제 얼굴 좀 내고. 자세히 볼까요? 내고. 모아놨어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다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기에서 팔코기의 아빠가 레고. 레고 일로. 이 친구가 레고의 아빠. 띠가 다이아몬드야. 가볍고 다이아몬드. 오 진짜 저 다이아몬드 모양인데요? 제일 엉덩이가 가볍죠. 그래도 만능 스포츠맨. 엎드려. 엎드려. 굴러. 옳지. 오. 자, 그다음에 제니. 엄마. 토마초. 지능이 좋은 아이. 나 거기 좀 있어. 저랑 이제 와이프랑 얘네 둘을 키웠다가 새끼를 낳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멋쟁이 레고와 귀여운 제니가 부부의 연을 맺고 한 번에 6마리의 새끼를 낳았대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팔코기가 완성이 됐군요. 6남매 소개 좀 해주세요. 칸이로. 이 친구가 이제 칸. 이제 실질적인 어떤 행동대장. 팔코기를 지키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하는. 팔코기의 서열 1위 장남 칸은 리더십의 상징인 칭기스칸에서 이름을 따왔대요. 고명딸 아이니는 애교 넘치는 말괄량이 아가씨.
얼굴의 절반이 하얀 반쪽이 언제 어디서나 배를 뒤집고 누워있는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죠. 넷째인 코코. 코코. 좋아. 뽀뽀쟁입니다. 귀티나게 생겨서 부자라는 뜻의 리치. 사막 여우를 닮은 막내 에디까지 다들 개성 넘치죠. 근데 새끼를 많이 낳으면 보통 입양을 많이 보내던데. 이제 꼬물이들이 여기저기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이제 분양을 하려고 더 열심히 막 했었지.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100명 넘게.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레고제니만 키우면서 살 때는 우리 나중에 노후에 전원에 가서 살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야말로 이 녀석들 때문에 저희가 어찌 보면 평생의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앞당겨서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생활을 시작한 거죠. 서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던 승우 씨는 7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두 달간 발품을 팔아 이 집을 구했답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카페거든요. 카페? 작은 카페? 근데 카페라기보다도 우리 와이프랑 여기서 이제 밥 해 먹고 네, 그리고 팔고기들이랑 여기서 좀 놀고 그런 곳이에요. 곳곳에 반려견을 배려한 소품이 눈에 띄네요. 전부 다 제가 제작한 거예요. 나무로 된 모든 것들을. 2층으로 오르는 나무 계단도 모두 승우 씨 솜씨. 그리고 또 팔코기가 밤에는 여기서 자요. 여기도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침대 맞은편에 놓인 팔코기의 원목 침실은 일견 일실 구조. 그냥 직사각형 공간처럼 보여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또 다른 아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딱 닫아서 잘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줬지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코가 여기 나와. 답답하지 말라고 진짜 숨구멍까지 뚫어줬네요. 다 같이 코 내놓고 그렇게 자면은 진짜 귀엽게 했어요. 집 밖엔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앞마당도 있고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엔 각종 놀이기구 완비. 거기에 팔코기 전용 기구까지. 야, 진짜 저 강아지 천국이 따로 없네요. 지금은 천국 같은데 처음엔 딴판이었답니다. 여기를 딱 처음에 왔는데 잡초에 쓰레기에 여기 그냥 관리가 아예 안 되는지. 와, 저는 여기 진짜 난 여기서 못 살아 그랬는데 근데 애들이 여기서 계곡에서 너무 신나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걔들은 활기차 있는 거야.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졌죠. 애들 때문에 그냥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데면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바꿔보자 해서 오게 됐죠. 낡은 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기로 결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생전 처음 연장까지 들고 부부가 직접 참여했답니다. 꼬박 3년을 조금씩 조금씩 부부의 손끝으로 완성한 집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팔코기가 승우 씨와 지니 씨를 잘 따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주 멋지십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 만나야지. 어? 그지? 이다. 아직 다이어트 좀 했나? 응. 엄마는 실패한 것 같은데 너는 성공했나? 봅시다. 뭐라고? 뭐가 어쨌다고? 야, 몸무게 젠대잖아. 나와줘. 코코 나와봐. 102.8 102.8 빼기 87.8 15. 우와. 한 달에 한 번 몸무게를 재서 일일이 기록해둔다네요.
매월 첫째 날 책정해보고 저희가 기록을 해가지고 변화가 얼마나 있나, 누가 갑작스럽게 살이 좀 쪘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빠졌나 이런 걸 봐서 건강 이상 신호가 있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죠. 다음은 누구 차례죠? 아, 바꿔. 반쪽이 이렇게 하면 몇 킬로인데? 4.5킬로인데? 어? 이렇게 잴 거야? 네, 네 마음 내가 한다. 한쪽아. 아, 바꿔. 그렇지. 야! 야! 어! 아빠! 아빠 무슨 역도 하는 것 같아. 그러게 반만 제자니까. 6.7. 우와, 반쪽이 빠졌어. 아이, 다이어트 그까이까 대충 하면 되지 뭐. 아이. 간 일로 와. 우찌칸. 우와! 야, 얘는 20이다. 에이, 쌀한가, 쌀 뭐지? 쌀. 1인자 칸은 몸무게도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9.7. 아, 0.3으로 잘랐네. 좀 더 분발하자. 근육이 칸이 확실히 좀 엄청나죠. 더, 네, 근육량이 많으니까. 진짜. 칸이 짐승남이었구나. 어쩐지 웰시 코기치고 커 보였는데 벌크업 된 거였네요, 그죠? 이게 내가 운동하는 것 같은데? 우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돼. 어우, 길어. 우리 세파트. 양평 머슬 코기라 불러주세요. 자, 이제 우리 새끼들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가자. 자기 자리 들어가자. 이곳은 1층 거실 옆 팔코기의 전용 식당입니다. 여기에도 각자의 방이 하나씩 있는데요. 각자 들어가서 식사를 기다리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아빠가 밥할 때까지 니들은 좀 쉬고 있어라. 일단 밥그릇부터 8개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꺼낸 게 신선한 고기입니다. 얼핏 봐도 묵직하죠? 야, 이 사료가 아니라 고기를 줘요?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돼지 등심이야. 닭가슴살. 칼집 낸 이 한 덩어리가 한 녀석. 거기에다가 오리야. 알러지 때문에 오리가 되는 애가 있고 오리가 안 되는 애가 있고 닭이 되는 애가 있고 닭이 안 되는 애가 있고. 이야, 사람도 한 끼에 이렇게 여러 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 뭔 복이야? 응? 아직 안 끝났어요. 소고기까지 올려야 밥 한 그릇 완성. 무작정 많이 보다는 양도 정해서 줍니다. 그람수를 이렇게 그람수를 다 맞춰서 주죠. 몸무게와 다 고기, 뼈, 내장, 간, 총량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있어요, 항상. 운동선수들 식단 조절하듯이. 몸무게, 체질 다 고려해서 식단표를 짜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 완벽한 한 끼로 먹이자 싶어서 공부도 많이 하셨다네요. 매일같이 생고기를 소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야, 정말 지극정성이십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 그렇지, 그래, 그. 그래, 그. 맛있게 먹어? 아니, 근데 고기를 익히지 않고 생고기를 주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도 승우 씨의 확고한 철학이 있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더 확신을 갖고 한 게 호주에 계시는 분이 생식을 먹인대요. 그래서 몇 살이냐. 우리는 이제 막 걱정하잖아요. 이제 애들 수명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생식 먹고 25살이를 아주 건강하게 25살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확실하다. 내가 선택한 게 맞다. 라고 저는 꿋꿋이 믿고 열심히 아이들 생식을 해주고 있죠. 내 반려견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주는 것도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답니다.
아니 이게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니 고기를 리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인가요? 밥 다 먹었어요 하는 거죠 뭐. 사실은 밥그릇을 싹싹 핥다가 밀려서 떨어지는 거래요. 이렇게 캐슐랭 별점 5개 드릴게요. 승우 씨가 팔콕이 밥 먹이고 있는 그 시간 아내 진위 씨는 방 청소로 분주합니다. 허리 하얀 털이라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와,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아침뿐만 아니고 또 애들 올라와서 또 여기서 뒹굴뒹굴하면서 쉬고 나서도 또 하면 이만큼 나오고 저녁에도 또 뒹굴뒹굴하고 나면 이만큼 나오고 돌릴 때마다 거의 이만큼 나온다 보시면 돼요. 웰시코기는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이라 하루에도 청소기를 3번 이상 돌린대요. 아이고 청소하다가 하루 다 그었네. 진짜 힘드시겠습니다. 아이고. 아 힘들어도 어떡해요. 8마리 키우려면. 청소기 한 번 밀어서 나온 털의 양이 이만큼. 이걸 보면 절로 이 소리가 나오죠. 청소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마시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죠. 저희 신랑은 또 개털 알러지가 또 심해져가지고 신랑 때문에도 더 청소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개털 알레르기도 막지 못한 승우 씨의 사랑 덕에 팔콕이 낮잠 시간에 들어갑니다. 녀석들 챙기다 보면 끼니 놓치는 건 다반사. 늦은 점심을 승우 씨가 준비합니다. 메뉴는요? 김치 덮밥인데 아니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죠. 말은 이렇게 하셔도 다 아내 편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점수 따는 법 아시네요. 우와 뭐야 김치 볶음밥? 김치 덮밥? 김치 덮밥. 와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역할 분담이 확실하시네요. 서로 잘하는 걸 하자라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요리는 승우 씨가 한 수 위. 맛있어. 이 사람 손끝에서 조미료가 나오는 것 같다고. 뭘 해도 맛있게 만들어요.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직도 저 신혼처럼 꽁냥꽁냥 하시네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동네 오빠로 오빠 동생으로 만나가지고 놀고 하다가 정들어가지고 레고 제니를 같이 키우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그러니까 먼저 애를 낳고 결혼한 거죠. 애를 낳고. 결혼 전 진위 씨 평생 소원이 반려견 키우는 거였대요. 고심 끝에 데려온 레고와 제니를 승우 씨와 함께 돌보면서 둘은 가까워졌답니다. 하지만 레고와 제니 사이에서 새끼가 태어나면서 서울살이가 만만치 않아졌죠. 수영하는 거야. 단체 목욕이야. 공중 목욕탕. 이제 괴롭잖아. 꼬물이들을 품기 위해 도시 생활도 잘 다니던 직장도 모두 포기했답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됐죠. 이렇게 물 먹고 싶었어. 오줌도 얼마나 쌀라고 이때. 첫 넘어온 첫해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인 건 처음 보는 거지 또. 눈 오면은 와 우와 치워야 되잖아요. 그다음 다 일이야. 어마어마하게 치워야 되니까. 애들이 신나하는 거 보면서 그나마 버틴 거죠. 애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는 녀석들을 보며 승우 씨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후회가 웬 말입니까? 너무 뿌듯하죠. 그날 오후 아내 진위 씨가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다 있나요? 누가 나간 것 같은데. 준비물은 흰 장갑. 이 모습을 본 녀석들 슬금슬금 구석으로 피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죠? 니 치울 거야. 치러. 가자. 자, 줄줄이 오시오. 오자. 오, 리치 먼저 나서는 거야? 아직까지 뭔지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일단 용감하네요. 보자. 갑자기 눈을 왜 가리죠?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인데 뭘 하시려고 그러나? 참을만 하지? 자, 애들 이빨 관리할 건데요. 자주 해도 끼는 치석은 꼭 손으로 직접 제거를 해줘야 돼서 하려고. 지금 하려고요. 치석 제거요? 아니 그것도 집에서요? 야 이건 좀 처음 보는 풍경인데.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몰래 먹었어? 뭐 몰래? 전문가의 포스 느껴지시나요? 치기공사라서 일을 많이 봤었어요. 치석 제거도 해보고 고철을 또 만지려면 알아야 돼서. 그래서 치아 모양도 잘 알고 하니까 유리하죠. 아무리 전문가라지만 개들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구를 이빨에 대고 적응하는 훈련을 시켰대요. 다 조기 교육 덕분인 거죠. 치석 제거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진 풍경까지 벌어집니다. 내 순서 되면 불러, 알았지? 빨리 와. 제니 이리 와. 제니! 어서 와, 빨리. 제니 이리 와. 물론 다 순순히 응하는 건 아니죠. 제니 하자, 빨리. 제니 올 거야? 제니 하자, 하자. 오지, 오지, 제니. 제니. 아니, 자식도 다 있는데 엄마가 거부려면 어떡해. 제니, 빨리 와. 올라와, 빨리. 빨리. 결국 지원군이 나섰습니다. 제니를 올려주면 더 좋아. 제니 와, 아빠가 불러. 승우 씨 목소리에 홀린 듯 다가오는 제니. 제니 와. 그러니까 잘하면서 뭐. 어짜. 배신감. 누우세요. 배신감. 자, 간식 찍고 있어. 다 하고 먹어. 간식이 눈에 들어올까요? 제니는 지금 그거 챙길 겨를이 없어 보이는데요. 발바닥까지 힘이 바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심하게 몸부림도 쳐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와, 빨리 끝낼게. 엄청 많네, 제니야. 혜연아, 옳지? 혜연아, 와. 옳지? 옳지? 맹큼 내려가. 야, 니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래도 건친 미소가 돋보이잖아요. 깨끗하네. 여덟 마리 돌보느라 정신없던 하루도 어느덧 저물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 역시 내가 일단 따라가서 빨리 내려가. 리치 꺾어. 반쪽이 아이니 인 칸. 너만 남았어. 칸은 동생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네요. 역시 리더답네. 손. 옳지. 콩 귀가 어디 갔어? 콩 귀가 어디 갔어? 귀가. 뿅. 여기지롱. 산초과. 산초과. 담인사가 어찌나 애틋한지 영락 없는 사랑하는 사이. 오빠 뭐하냐? 고만해. 제보 애들. 잠들기 전에 의식이에요. 저런 의식을 치르고 자야겠다. 진짜 좋아. 와이프한테 저렇게 잘해보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진심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아는 표정이죠? 아니 애들한테 밤 인사 다 하고 저한테 안 하길래. 19금이야 19금. 현실은 개털 알레르기 때문에 각방 신세. 이제 자. 잘 자.
눈 땡글땡글 뜨지 말고 빨리 자. 노느라 고단해진 몸 뒤척이며 잠들기 편한 자세를 찾습니다. 강아지들 자는 모습 보면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요. 코내밀고 자는 것 좀 보세요. 아이고 귀엽다 정말. 내일은 또 얼마나 즐거울까요? 부부의 하루가 이 팔코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8마리를 키우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때 먹을 때 보면 너무 다 질서 정해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부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여기서 남이란 물론 사람도 있지만 이 서로 강아지들끼리도 서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를 잡아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공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 여러 마리 키우는 집들도 많은데 한 번 정도 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팔코기네 아침 풍경입니다. 새들이 잠을 깨우는 기분 좋은 아침. 일어났나? 어? 아빠 목소리다. 인사할 준비 됐나 우리 새끼들? 준비가 다 된 것 같네. 머리들이 다 나왔네. 눈이 다시 땡글땡글해졌죠? 준비됐나? 자! 잘 잤다. 우리 새끼 일로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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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작 몇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이거 격한 거 아닙니까? 예? 세레머니 같은 거죠. 365일 빠지지 않고. 세상 요란한 아침 인사입니다. 8마리 대가족 모두 눈도장 찍고 나면 다음 일과는 몸풀기. 앞마당에 나와 기지개도 켜고 볼일도 보며 슬슬 하루의 시동을 거는데요. 목청에서 짱짱한 게 몸이랑 목이랑 다 풀렸네요. 아니 저 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승우 씨가 개발한 얼음 땡 놀이. 오잼. 오뚜기. 오미자. 아니 조금 움직여. 아침 대바람부터 얼음 땡 놀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오징어 여기가 차가 다니잖아요 가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문이 열렸을 때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제 명령어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하자. 원래 오자로 시작하잖아요 그.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놀이를 만들었어요. 오로 시작하는 단어. 이거 정지 화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사인 받고 온몸으로 뿜어내는 질주 본능. 월식쿠기가 원래 저 소머리 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다리는 짧아도 엄청 빠르네요. 빠르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운동장. 아침 놀이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놀이는 드론 따라잡기. 시작부터 추격전이 보통 아닙니다. 아, 발이 안 보여 발이. 와. 달려 달려 달려. 아빠 승우 씨 응원에 속도도 레벨 업. 한 번 더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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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준비도 나오고 이제 우리. 다들 뛰느라 정신 없는데 슬그머니 빠져나와 승우 씨에게 다가가는 코코. 아우서 아우 삭신이야. 아 이제 그만합시다. 이번엔 킥보드 놀이. 승우 씨가 움직이자 팔코기의 텐션이 더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누가 나 쓰러지겠어요 지금. 아유. 타는 걸 좋아하는 제니를 위한 시간이래요. 아이 사랑해 우리 제니고마. 근데 다 동력이 있는 그런 장난감으로만 놀아주시네. 제가 여기 넘어올 때만 해도 나이가 이제 39, 40
39, 40. 그때는 그래도 좀 이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8년이 지났잖아요.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겠어. 얘네들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 I feel love. 워낙 운동량이 많기로 소문난 웰시코기. 한 마리도 아니고 8마리나 되니까 놀이의 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양한 취향을 가진 팔코기와 골고루 놀아주기 위해서였죠. 저렇게 뛰어다니면 개들도 신나지만 승우씨도 거꾸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기죠. 같은 시간 진휘 씨가 청소기를 들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 옆에 건물이 또 있네요. 펜션에 손님 나가셔서 이제 또 새로운 손님 오시기 전에 청소해야죠. 펜션이 주 업무죠. 양평에 와 새로 얻은 부부의 생업은 펜션 운영. 일반 펜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반 펜션 아니고 애견 펜션이거든요. 그래서 펜션에 강아지랑 같이 놀러 오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팔코기 보러 팔코기들하고 친구하고 싶은 강아지들 데리고 많이들 오세요. 팔코기 덕에 단골도 늘었지만 애초 계획했던 일은 아니었답니다. 계곡이 너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온 거지 펜션을 하자!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놀아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너무 즐겁게 있잖아요, 놀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자연을 누리게 하고 싶더라고요. 팔코기가 저 엄마 아빠 직업도 찾아준 셈이군요. 그날 오후 나 홀로 앞마당을 서성이는 코코. 아유,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코코, 엄마 기다렸어. 아기 착해, 우리 코코. 오자, 오자. 아기 착해, 코코. 가자. 사실 코코는 틈만 나면 진희 씨 옆에 붙어있는 껌딱지래요. 점프도 싫어하고 몸도 둔하지만 왕엄마와 함께라면 엉덩이가 실룩실룩. 형제들과 노을 때 빼고는 진휘 씨 근처에 와서 이렇게 하염없이 왕엄마 바라기를 한답니다. 야, 이거 전 영화 속 한 장면이네요. 이렇게 예쁜 짓 할 땐 또 챙겨줘야죠. 네. 코코 일로 코코 일로 이리로. 어찌 우리 코코. 코코야, 노는 거 아니면 먹는 거야. 응. 엄마는 언제 사랑해 줄 거야. 뽀뽀. 알았어. 간식. 엄마한테 단둘이 데이트 나오니까 좋아? 응? 형아도 없고 동생도 없고 이렇게 나오니까 좋아? 둘 사이가 각별해진 이유 궁금하시죠? 코코는 안고 있으면 어려서부터 뭔가 푸근하고 기분 좋은 게 있어서 궁합이란 게 있나 봐요. 사람이랑 강아지도. 코코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도 코코를 좋아하고. 단짝? 맞습니다. 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천생연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탄, 업! 탄, 업! 빨리! 올라! 옆에! 옆에! 앉아! 승우 씨는 장남 칸과 데이트하는 중입니다. 데이트라기보다는 훈련인데 훈련. 옳지, 옳지. 놀아주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칸 표정 보면 웃고 있잖아요. 옳지, 가자. 눈치 채셨겠지만 승우 씨의 단짝은 칸. 다른 형제들 쉬고 있을 때 슬쩍 데리고 나와 챙기는 이유가 있답니다. 얘는 리더라. 무리를 좀 지켜야 하는. 그게 이 아이의 이제 사명 같은. 그래서 안쓰러워서 애들 쉴 때는 따로 칸만 데리고 이렇게 놀아줄 때가 있어요.
6남매 중 무엇은 다 빨랐다는 칸, 승우 씨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이기도 하다는데요. 자격증 취득할 해야 할 그 시기가 칸이 7개월 때였어요. 말 그대로 7달짜리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자격증 취득을 했어요. 어린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참석 한 30명 정도 시험을 봤는데 2등 했어요. 칸을 데리고. 너무너무 잘했지. 금융업 종사자에서 반려견 훈련사로 두 번째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듬직한 장남 칸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쉬운 여름밤. 뗄감 모으는 걸 보니까 뭐 파리, 파리 하실 건가 본데 고기라도 오늘 구실라나? 간만에 애들이랑 고구마 구우면서 불멍 좀 해볼까 해요. 여름밤의 불멍, 거기에 군고구마. 야, 조합이 아주 저 낭만적인데요. 이런 시간이 익숙한 녀석들, 초롱초롱 눈이 살아있습니다. 아, 뜨거워. 아빠 살도 같이 타겄다. 어, 뜨거워. 얼마나 좋게. 군고구마는 팔코기의 최애 간식. 달달한 냄새가 코를 자극해요. 아, 어지러워. 얼른 좀 얼른 줘요. 야, 아니, 너 어디? 아니. 군고구마는 역시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는 이 맛이지. 아우, 달달해. 북한 안 돼. 아인 얼추 우리 아인 엄마 새 아빠 새가 이거 씹어서 모이 주는 거 모이 주는 거.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팔코기를 위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일상. 그럼에도 해가 지고 나면 진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으짜 으짜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말이죠. 벌써 애들이 7살, 9살이 돼가잖아. 우리 사람의 1년이 얘네한테는 7년이라 그러잖아. 전 가끔 그 생각해요. 내 1년씩을 애들한테 좀 다 떼주고 싶다는 생각. 녀석들의 하루하루를 이토록 아까워하는 이유가 있다죠. 진이라고 레고랑 같이 왔던 아이 있었죠? 생명으로 하늘나라 네. 8년 전 겨울 레고와 함께 온 진이는 장난기 많은 애교쟁이였답니다. 기다리기 한다. 지금 팔코기 엄마인 제니보다 먼저 만난 여자친구였군요. 데려온 지 2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홍역 판정을 받고 손 쓸 틈도 없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답니다. 그렇게 잠깐 우리하고 살고 간 진이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얘네들 보내고 나면 대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미리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라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등재하자 애기야? 응? 우리 애기 40살 가볼까? 40살. 네 40살이면 아빠가 먼저 갈 수도 있다. 농담처럼 건네는 말 속에 부부의 진심이 담겨 있네요. 이 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야, 지금 그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면은 정말 장수견으로 네, 네.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네요. 그러게요. 이 반려견에게 쏟는 애정도 애정이지만 내 반려견은 이렇게 키우겠다. 그럼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멋있죠. 네. 네. 그 보통 한 마리만 키워도 내가 진짜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부부가 드리는 말씀이 있대요. 네. 이미 잘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라는 네. 말. 아, 왜요? 아, 왜냐하면 고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거다. 그런 네. 뜻이래요. 네.
우리 저 집에 있는 카라야. 아빠도 생각 많이 한다. 응? 네, 아빠 열심히 돈 벌고 있다. 그래. 네. 자, 이제 팔코기가 또 뭐하고 놀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놀이는 뭘까요? 밤사이 초록이 더 무성해진 팔코기네 아침. 밀어. 밀어. 양평 피리 부는 사나이 뒤로는 오늘도 팔코기가 졸졸 따라붙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하고 놀 거예요? 예? 녀석들의 기대와 달리 승우씨가 꺼내든 건 줄자. 16이었잖아. 우와. 15잖아. 힘들지? 힘들지 니들? 코코 제일 힘들지? 여기서 내려오는 거 좋아. 여기 아이고 다리 길이가 저 계단 높이보다 짧았구나. 그럼 오르고 내리기가 힘들지. 응? 특히 코코. 내내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 오늘 작정했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설계도 쑥쑥. 창고엔 목재도 가득하니 준비할 건 더 없습니다. 저희 애들 계단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갖고 계단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다시 이제 연장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래로 내려갈 때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강아지용 통로 만들기. 리치 일로 와봐. 내려와봐. 오, 편하지? 편하면 손. 그렇지, 편하면 손. 입구 계단의 높이를 낮춰줄 목재를 얹어 놓으면 진휘 씨가 바통을 넘겨봤습니다. 오, 멋진데요. 걸크러쉬 매력. 빵빵 터지네. 전문 목수가 아니다 보니 기술은 조금 떨어져도 튼튼한 건 보장. 집 지으며 다졌던 경험을 총동원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아이고야, 얘네들 구경났네, 구경났어. 팔코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덧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막바지 단계. 아이고 날 더운데 진짜 애쓰시네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이고. 다 완성시킨 후에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깐깐한 내구성 테스트까지 통과하면 들쭉날쭉 높이가 달라서 팔코기가 다니기 힘들었던 계단이 매끄러운 경사로로 재탄생했습니다. 솜씨가 꽤 괜찮죠? 이 정도면 부업으로 목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빠 여기 다 만들었다! 기쁜 소식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녀석들. 마음이 급해도 할 건 해야죠. 아빠 빨리 좀 해요, 빨리 제발. 오케이. 해맑은 표정을 보니 승우 씨 땀 흘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팔코기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별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더 재밌게 노는 것, 그거면 됩니다. 한 마리 이 사람은 되게 간지럽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애들한테 대고 귀에다가 사랑한다고. 왜 이래?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로만 해서 그래요. 아니야. 제가 그 시간에 하지 말고 나가자 해서 나가서 놀아야 할 텐데. 뛰어놀면서도 얘기해요. 야! 사랑이 뭐 별건가요? 신나게 같이 뛰어놀고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그게 사랑이고 행복이죠. 이 아이들은 수명이 짧아요.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이들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예쁜 아이들 낳아서 사시는 부모들 마음이랑 비슷하려나? 그냥 아이들 재롱 보고 아이들이 한글 떼고 뭐 학교 잘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행복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승우 씨와 진윤 씨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생각만 해도 행복을 주는 존재 누군가요? 하나 둘 셋 팔콕이.